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초반이고요. 제가 철도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점 부분이나 뭐 이렇게 시험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정기기사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발표 날 사실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합격돼서 너무 기뻤고요. 앞으로는 뭐 소방 설비 쪽이나 전기 공사 기사도 이제 좀 한 번 더 도전할 예정입니다. 전기기사에 조금 어려웠던 점은 전기의 이렇게 기본을 파악해야 그 전기기사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정말 끝이 없는 감회곡이었고요. 윤성만 교수님 말씀에 따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나오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그런 문제들을 꼭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중에 어려웠던 과목은 아무래도 전기기기고요. 전기기기가 범위가 작아서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실제 좀 투입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과목이었고 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회로 이론이나 전자기학의 기본이 갖춰져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외우는 거는 제 성격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작정 연습장에 계속 적어서 반복해서 머리에 남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 계속 적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맴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 반복 횟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하고 느낌은 또 다르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여기 배우러 강의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닌 최완아 교수님입니다. 다른 교수님도 잘 가르치시고 그냥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최완아 교수님은 정말로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준비하는 다른 지인들은 전기기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었고요. 근데 최완아 교수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고 조금 저는 전기기기가 좀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기기기의 필기 점수를 다른 과목에 분배할 수 있게 좋은 고득점을 맞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전기기사는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운도 필요하고요. 저도 이번에 떨어졌으면 이걸 다시 했을지 정말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할 때는 진짜 한 번에 꼭 따겠다 마음가짐으로 황급반 이런 걸 해서 하니까 조금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전기기사 진짜 뭐 사람들 좋은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여기 다른 수강생 분들도 수강하게 되시면 꼭 한 번에 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